안녕하세요. 집대리TV 임실장입니다. 오늘 테라스가 정말 이쁜, 정말 드넓은 정원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야당역이랑 거리가 정말 가까요. 도보 5분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여기는 한 층당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총 5층, 4개 세대로 모든 집이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 호수가 테라스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평수도 정말 넓고 금액대도 정말 괜찮은, 오늘 정말 괜찮은 현장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몇 세대 남았습니까? 여기 한 세대.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은 집이니까 한번 따라보시죠. 자,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이 정말 넓게 빠져 있어요. 신발장이 여기 키 큰 장 3칸, 그리고 뒤쪽이 키 큰 장 5칸, 거기다 띄움 시공까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실평수가 38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식구가 지낼 수 있게끔 신발장도 드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블랙, 디딤석까지 따로 빼놨기 때문에 단차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중문도 와, 유리로 되어 있는 크나큰 중문. 와, 이쪽까지 열려요. 그래서 편집이 놓으실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와, 여기 방마다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층고도 넓고 사이즈도 괜찮아서 제가 볼 때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큰 성인분들도 사용하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작은 방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각방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름에 난방 효과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와, 진짜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입구 쪽에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디자인이, 와, 제가 좋아하는 호텔 스타일. 네, 맞아요. 약간 좀 블랙 앤 그레이 스타일로 딱 해놔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고, 위로 슬라이딩 장으로 수납 정말 크게 되어 있는데, 샤워를 어디서 하느냐? 없어요? 샤워는 이쪽 공간에. 아, 있습니까? 와, 이쪽으로 샤워 공간이 진짜 크게 빠져져 있거든요. 이러면은 제가 여기는 95점 드릴 수 있어요. 95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 파티션이에요. 아, 물이 좀 틀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차 시공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쪽은 건식, 여기는 습식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에도 환기창이 크게 빠져있어서 나와있다. 좋다. 와, 여기 복도만 봐도 진짜 큰 집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나요? 대형집.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 사이즈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구성도 똑같이 작은 방에도 두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각방 온도 조절 세팅에 큰 환기창까지. 그냥 복붙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을 써야 돼 싸우는 필요 없이 그냥 자녀분들 하나씩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복도 정말 크게 빠져있는데 길 잃지 말고 따라오세요. 네. 자, 여기 세 번째 방 아니고 여기 세탁실이랑 다용도실입니다. 와, 중간쯤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크게 빠져놨기 때문에 이쪽에 수납, 붙박이장 되어있고, 워시타워 세팅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여기다가 선반이랑 수납창까지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큰 환기창까지. 그리고 이런데 벽을 결로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탄소 코팅으로 이미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결로 예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문이 있네요. 중문. 네,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엄청 크게 들어있어서 들어가고 나오실 때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기 이 마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버튼 하나도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멋있어요, 뭔가. 브라보. 자, 들어오세요. 가시죠.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엄청나죠? 야, 여기는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쇼파 자리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우리가 살던 그 구조의 틀을 깨야 돼요. 맞아요. 여기다 쇼파 자리 딱 두시면은 이쪽 뒤쪽이 지금 서 계신 데 쪽이 다이닝룸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다 식탁을 정말 크게 두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외 발코니까지 이렇게 멋스럽게 빠져있죠. 좋네요. 근데 테라스라고 하는 야외 발코니 이만한 걸로 어떻게 쓰냐,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지금 부엌 쪽 그 경계선에 시스템 에어컨이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야, 이 정도로 큰 사이즈면은 두 개 돌려야 돼. 그렇다고 용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집이 큰 집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여기 TV 아트월은 웬스 코딩으로 정말 더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커요. 창도 통창이, 와, 미국 샤시 값도 엄청나겠는데. 그렇죠. 근데
창이 이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진짜 일반적인 거실에 있을 만한 사이즈의 창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맞바람이 불거든요. 오,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닫아놨는데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 바람 진짜 엄청 잘 부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기본 층부도 높은데 거기다 우물형 천장까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와, 집이 여기 그냥 족관만 할까요, 우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다이닝룸이라는 게 보여지는 게 위에 벌써 딱 초점을 여기 포인트를 전놨어요. 네. 조명을 딱 해놨고 맞습니다. 자, 이번에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D자형으로 빠져있는데 되게 넓은 주방으로 빠져있어서 폭이 정말 괜찮고 보시면은 와, 이 재질이 뭔가 좀 달라요. 세라믹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거는 대리석은 아닌데 벽이랑 느낌을 일체감을 줘서 선반까지 다 정말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밑에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광터분 레인지, 냉장고까지 이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콘센트에다가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 정말 완벽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환기창을 따로 빼놓긴 했는데 정말 크게 큰 창을 빼놔서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답답함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답답함을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위에 보시면은 라인 등으로 D자 딱 멋스럽게 되어 있고 이 마감이 정말 좋은데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수납도 정말 많고 이쪽 냉장고 자리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에서도 아, 여긴 수납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빌트인 자리에 딱 해놓으면은 딱 이만큼에서 날거든요. 상부장까지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이런 깨알 같은 공간까지도 수납으로 깊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좋게 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 이런 집이 한 세대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 맞다. 여기 한 세대밖에 안 남았다. 네. 자,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조심하세요. 자, 안방은 특이하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더 있고 안방 사이즈도 정말 괜찮은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창도 크고 저쪽으로도 또 창이 있어서 안방조차도 맞바람이 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다가 화장대 같은 거 설치하고 침대 두셔도 사이즈가 넉넉한데 안쪽에 공간을 딱 또 마련했기 때문에 화장대 공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렇게 크게 빠져놨어요. 이 수납을 와, 여기 야, 빤스랑 티셔츠 이런 거 다 보관해도 빤스가 뭡니까? 빤스가 팬티, 팬티. 아. 그리고 멋스러운 거울까지 인테리어 거울이 딱 돼 있어서 제가 볼 땐 여기를 그냥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공간 분리 위해서 여기도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이미 설치해놨어요. 네. 그리고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진짜 일반적인 딱 구조로 정말 넓게 빠져있어요.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야.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고 젠다이 선반, 제가 좋아하는 거죠. 띄워놓은 게 아니라 마감 밑에 거의 조적 선반이죠. 네, 조적 선반이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도 미러장 크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아까 메인 욕실이랑은 좀 다른 여기 좀 화이트한 느낌. 맞아요. 느낌이 달라요. 좀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안방 욕실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반차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안쪽 공간까지 하면은 아, 드레스룸 딱 완성이 완성! 이 정도면은 그냥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 테라스가 너무 멋져서 따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거실 옆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 이쪽을 통해서 테라스를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 그럼 또 다른 비밀의 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테라스 뭐야 엄청 크다고 하더니 별거 없는데? 근데 벌써 여기부터 고급스럽죠? 이야, 이게 우리 집만의 정원이거든요. 야, 정원 공간을 이렇게 디딤석을 딱 지나서 멋스럽게 잔디도 깔려있고 나무도 되어있고 자, 우리 집만의 테라스 공간 후바울로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대나무가 없어서 안 돼요. 대나무석 있어요. 데크로 마련을 딱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 구워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텃밭까지 만들어놨어요. 이야, 정말 크게 빠져있어서 야, 테라스는 전 진짜 여기 100점 줘도 될 것 같아요. 야, 상추 심는다. 지금 상추 심어놨다. 심어놨다. 그럼 야. 이거 오시는 분이 이거 에?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이렇게 크게 빠져있는데 무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을 통해서 짐이나 뭐 이런 거 나르려고 하면 테라스 공간이 좀 답답할 수 있다. 문이 작을 수 있다. 제가 이쪽으로 여긴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집 현관 바로 앞에 문을 딱 빼놔서 테라스 공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는 100점입니다. 좋네요. 자, 여기 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당역
도보 5분 내에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여기 진짜 한 층에 한 세대씩 있는 단독 세대니까 빨리 빠져서. 지금 몇 세대 남았다고? 한 세대! 한 세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 저희가 텍스트로 정확한 정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집 정말 광활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이거 축소시키느라 못한 설명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꼭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진짜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